야, 너 미모가 갈수록 더 이뻐진다, 하리야. 어? 아빠 닮아서 참 고맙지. 아빠 닮아서? 언니를 칭찬하신다 그랬어. 야, 혹시 저기 뭐야, 너의 미모에 반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줄줄 쫓아다니는 사람 없어? 있을 것 같은데. 아. 며칠 전에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누가 마카롱 주고 왔어. 뭘 줬다고? 마카롱. 그래서? 연락처 알려달래. 근데 너 핸드폰 없잖아. 그래서 안 줬지.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왜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스톱모션이 됐어? 아, 아빠랑 다 똑같을 것 같아. 어디서? 괜히. 네. 자기야, 활이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쫓아다닌대. 근데 두 번째. 아, 엄마는 알고 있어. 두 번째. 지하철에서도 얘 완전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랬는데 맞아. 져가지고 얘가 저 중학생인데요 이랬대. 대학생 오빠가 그렇고. 아, 조금 진짜?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애들이 겉모습만 성숙해 보이지. 애긴데. 그렇지. 그래, 그럼 신경 쓰일 것 같아요. 야, 우리 홍아리 진짜 대단하다, 야. Hello, everybody. Hey, good morning. 바지 좀 입으면 안 되냐? 왜? 집에서 편한 거 입는 거지. 아니, 너무 숭해. 숭해. 팬티 바람에 뛰었지만 입고 나온 거구나. 괜찮은데 왜? 뭐지? 그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조금 배려를 해줘야 돼. 그렇지. 하철이가 뭐 어떻게 배려를 해? 나도 편하게 입고 싶은데. 아니 그러니까 하철이가 이성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아직 애기다 보니까. 애기? 애기는 아니지. 참 이쁘다, 그지? 여기 잘한다. 어, 진짜 여기 잘하네. 어, 잘생겼네. 꼽히면 잘생각하고 KBS 사회. 여기 되게 잘한다. 어, 왜 다가가는 거야? 왜? 지난 날들에 그 물태하는 저 표정 봐. 디테일하게 넣었는데 옆으로 좀 돌려. 아니, 이? 아, 안, 이게 안 먹어 지금. 왜 채널을 돌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? 아, 하필 이럴 때. 얘 무슨 멜론 그리면서 과자를 먹고. 이게 뭐야? 어? 왜 그러지? 꼭 바나나 엄마 아빠는? 저거 뽀뽀 아니고 저 키스잖아. 뽀뽀로 영어로 하면 키스야, 엄마.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아, 이 말하기 진짜. 아니, 뭐가 부끄러운 거야? 이상하다 생각하는 엄마 아빠가 이상해 보인다, 나는 지금. 그러니까 너는 어디까지 아는 거야? 나요? 어. 알 때까지 알죠. 야, 우리 진짜로? 가르치겠다. 대한민국 어느 학교 어느 중 1을 봐도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90% 이상일걸요. 그거가 뭐야? 어? 네가 말한 그거가 뭐야? 아니,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거. 두 분이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거? 아니, 왜? 엄마, 요즘은 옛날보다 매체를 통해서 접할 기회가 더 많아서 얼마 전에 민서랑 같이 이제 외국 영화를 보는데 정말 저거보다 더 수위가 깊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아무렇지 않진 않잖아요. 근데 민서가 먼저 날 딱 보더니 빨리 돌릴까요? 그러는 거예요. 내가 아니 뭐 네가 편한 대로 해 그랬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얘도 엄마랑 같이 보는 게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. 본인은 그냥 볼 수 있는데 부모 이상으로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. 지금 화철이 중학생이지만 아마 우리 때 중학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겠죠. 엄마 아빠 그 때보다는. 야, 이게 고민이다. 뭔가 수상해, 홍화철. 자, 나만의 시간을 좀 즐겨볼까? 오세요. 오랜만. 잘 지내지, 나는. 너 요즘 뭐 하냐? 아, 여자친구 있어, 너? 아니, 여자친구 안 생기냐. 안 생길 얼굴은 아닌데. 안 생길 얼굴은 아닌데. 자기 얘기하는 거지, 지금. 뽀뽀도 해봤어? 친구랑 통화하고 있는데 되게 수상해. 뽀뽀했다고?
뽀뽀했다고? 그걸 너무 오래전에 해서 다 까먹었다. 그 감정이 뭔지. 너무 오래전에 해서 다 까먹었대. 아, 진짜? 까먹었대. 그럼 했단 얘기야. 그 콩닥콩닥거리는 그... 들어가야 일단 안 되겠다. 그치.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. 그럼 안 되지. 그건 나는 잘 웃고. 아니, 이거를 막을 게 아니야. 이건 막을 게 아니라니까, 여보. 들어가서 무슨 어? 말 하시려고요.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. 혼내야지, 들어가서. 혼내는 건 다 아닌데. 그럼. 여보,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애가 자꾸 숨긴다니까. 그렇지. 그렇지. 비약을 주고 이러면 안 되나, 그런 거? 야, 이런 거는 임마, 아저씨가. 엎드려 뻗쳐, 이렇게. 여보, 그런... 안 돼. 뭐라고 얘기해야지? 만약에 화철이가 나한테 아빠, 애기 어떻게 태어났어요? 물어보면 서로 사랑하다 보면 엄마가 그 사랑의 힘만큼 배가 불러서 아, 여보! 나도 싫다, 진짜. 아,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. 그럼 우리는... 그럼 솔직히 얘기해줘야 돼? 그 적나라한 거를 솔직히 얘기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, 그런 거? 그 뭐 전문가들, 선생님들, 유명한 선생님들 상담 같은 거를 해서 배워올까? 아,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. 그 우리가 그 솔직히 우리가 먼저 배워야지.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. 그래.